자, 다스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우선은 제가 이거를 좀 분석해서 목표가, 뭐 손절가, 뭐 추가 매수가 이런 거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이게 지금 어떤 재료가 풀려 있고 그리고 어떤 모멘텀 그리고 현재 재료는 대충 아실 거예요. 우크라죠, 우크라. 그런데 이 우크라 이번 나온 재료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인지 이런 재료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은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이 돼요, 대응이. 그러니까 꼭 재료는 알고 가셔야 된다. 재료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G20 회의에서 우크라 채권을 한번더 부각을 시켰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우크라이나 채권의 23억 불,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죠? 약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가 이전에도 크게 한번 들썩거렸다가 이번에 한번더 들썩거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테마 형성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보다 지금 이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이 높아야 되는데, 아직 다른 테마에 이제 뭐 로봇이나 뭐 AI 이런 쪽 테마에 밀려서 아직 상승을 별로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대통령이 G20 세계적인 회의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직접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엄청난 재료가 될수 있고 모멘텀이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인 기업들 이제 한 기업당 1인 해가지고 이제 재건 협력단 을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같이 동행한다는 건데, 여기에 또뭐 속하지 않더라도 2차로 또 지금 현재 1차죠. 2차 협력단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되고, 그냥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재료가 제대로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말이 3조 원이지, 현재는 3조 원이지만은 여기서 추가로 더더더 가면은 어떻게 되죠? 더큰 금액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더 벌어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거는 뭐 입찰 방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부에서 그냥 지정하는 기업들 가서 뭐 안에서 또 뭔가 또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했겠죠.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돈을 벌수 있냐 없냐 그것만 보면 되고, 이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에 얘들이 입찰이에요. 이 돈을 이제 세계적인 기구에서 돈을 줄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뭐 국채 발행해서 또 다른 그 돈을 또 여기 업체들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높게 불어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익 면에서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각을 받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헤드라인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사업이 급물살 된다. 한국만의 틈새 시장 공략. 우리나라의 장점 뭐예요? 속도가 빠르죠. 정말 빨라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면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철도, 뭐 전선, 뭐 인프라 이런 거는 한국이 정말로 빨리 하고 좋아요. 시스템도 또 그만큼 튼튼하고 정말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1년 만에 국무장관이 또한번더 방문한답니다. 테러 반경 뭐 재건 방안 뭐 이런 걸 논의하는데,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MDB라고 있죠. MDB가 뭐냐면은 이제 개발은행이에요. 개발은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여기 또 세계적인 자금이 또 들어가겠죠. 거기에 또이 수혜주들에게 돈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도로 철도 SOC가 뭐냐면은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들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도로, 뭐 철도, 항만, 교육,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정말로 큰 기회가 된다. 여기에 전문적인 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이에요. 그거 한개 말해주시면 돼요. 특히 가장 뭐 토건도 마찬가지고, 건설주, 기계, 뭐 등등 이제 도로 작업하는 그런 애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저는 이제 항상 소통방 이런 거 띄워드리고, 뭐 정보들, 중요 뉴스, 뭐 거기에 대해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들어가 계신 걸 추천드려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한번 오시면은 안 나가요, 여러분들. 그만큼 알짜 정보고, 정보만 드린 게 아니라 종목도 드리고 뭐 등등 정말 많은 걸 드려요.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현재 시장에 뭐제 소통방만큼 이렇게 모든 걸다 퍼주는 소통방은 없다라고 제가 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께 직접 제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화재스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다스코는 이제 어떻게 관련돼 있죠? 이제 도로 안전 시설물 전문 업체죠. 옛날에도 네옴시티도였겠어요, 여러분들. 뭐 가드레일 뭐 방호책, 뭐 차광망, 항상 재건 사업에 이런 게 필수로 들어가요, 진짜 여러분들. 얘들이 먼저 항상 먼저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부각받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건축 자재 사업 부분도 같이 하고 있죠. 이제 뭐 플레이트 이런 건데 뭐도이 제조도 하고 설치업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이번에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인데 아직 대장주들이 꿈틀 제대로 크게 못했어요. 진짜 특히 3부도 그렇고 대장주가 생각보다 못 갔기 때문에 후발주가 가려면은 대장주가 좀 떠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로봇주에 밀렸어요. 로봇과 AI 이런 것 쪽에 밀리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부각을 못 받았는데 조만간 여기 있는 돈들이 로봇주 끝나면은 바로 돌아와서 우크라를 제대로 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자리 괜찮아요. 들어가도 저는 무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해야 될 가격이 얼마냐? 다스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도 보고 뭐 하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5,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릴 수 있다고 봐요. 5,500원까지 올린 다음에는 얼마예요? 거의 한30% 가까이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더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한번 제대로 여기서 좀 먹고 잠시 소화시키려고 물량을 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막 계속 복귀해야 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절반만 매도하세요. 일단 최소한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한 4,000원, 300원 정도, 4,300 정도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4,500에서 4,300 정도. 근데 폭이 너무 작아요. 4,500에서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4,300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더 하시고, 손절은 굳이 안 해도 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4,300까지 떨어질 확률도 남아 조금 있어요. 뭐 크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할 돈은 남겨두시고 매수에 들어가셔라.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여기 위에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아마 여기서 추가 매수를 다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셨을 건데, 최대한 5,500원 밑으로는 추가 이 평단가를 낮추셔야지 여러분들 탈출 가능하다라고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뭐 목표가 5,500, 이제 추가 매수가 4,300에서 4,200 정도 바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4,770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다스코가 수혜를 받으면 아마 이번엔 가장 먼저 튀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괜찮다. 굳이 우크라 재건 테마가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 테마 한번더 불어닥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지도 아직도 남아있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걸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통방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텔레그램은 웬만하면 무조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카톡방도 같이 들어오신 분들인데, 카톡방만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왔다 카톡방 들어가세요. 카톡방이랑 제가 텔레그램 동시에 정보를 뿌리는데, 카톡방은 소통하다 보니까 막 글이 올라가요, 이게.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은 제가밖에 말을 못 하죠. 그도 남아 있어요. 여기서 확인하시고 여기서 나머지는 소통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먼저 들어오고 카톡방을 들어오신 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